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피해서 몰래 출근한 건데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앞까지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차량이 드나드는 후문도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실무적,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박희영이 보석으로 풀려나 오늘부터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8시가 넘어도 박 구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유가족들이 구청장실로 향했고 눈을 피해 이미 출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격앙됩니다.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보석을 위해 불안과 공황 증세를 호소했던 박 구청장의 출근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형이 공황 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구청장을 만나지 못한 유가족들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오늘부터 18일 동안 하루에 8.8km씩 총 159km를 걷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릴레이 행진과 함께 박 구청장 출근 저지 시위도 매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의 출근 시간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 정해진 바는 없다며 내일은 박 구청장이 개인 일정을 위해 연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